노래 알거든요, 몇 개. 그래서 정연 엄마도 유명한 거 알고, 그리고 또 감동한 팬분도 되게 진짜 핫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지금은 옛날에, 지금은 되게 신기하고요. 그리고 또 할아버지 계속 선배님이라 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잘 챙겨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제가 온 것 같고요. 당연히 선배님은 선배님이라서 연기도 당연히 우와 하고요. 되게 그리고 이대언니까지 마저도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는 우리 반도 식구들. 네.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뭐 여쭤보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, 저희 영화는 약간 좀 놀이공원 같은 영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도 있고 귀신의 집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. 그래서 이 영화를 꼭 극장에서 큰 화면과 좋은 사운드에서 관람을 하셨으면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극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시원한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, 뭐 극장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가 영화 보시면 또 나가실 때는 굉장히 또 새로운 활력과 또 지금 지내시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또 뭔가 유익하게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모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참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. 아무쪼록 잘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리고 시간 되시면 방역수칙을 극장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걱정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힘내셨으면 좋겠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제 모든 배우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했거든요. 네, 아주 좋게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마스크 꼭 쓰고 오셔서 안전하게 꼭 극장에서 관람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반도가 되게 많은 매력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한 번 봤을 때 다른 매력이 있고 두 번 봤을 때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N차 관람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영화 극장 가서도 꼭 많이 봐주시고요. 또 올 여름 반도 보시고 시원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저희 뭐 모든 영화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는 말보다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출연진들과 감독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서 헌신하셨던 우리 좀비 역할을 맡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극장에서 뵙겠습니다. 저는 뭐 사실은 부산행 했을 때 제일 좀 지금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, 부산행을. 그래서 친구 아들들도 막 부산행 2 언제 나오냐, 또 혹은 또 이제 반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장인어른이나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은 부산행 속편에 대한 기대가
있으시다는 걸 알았어요. 그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, 저는. 어떻게 제가 만든 영화가 부산행을 했을 때,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전에 영화를 전혀 안 보실 것 같은 분들이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게 보시고 기대를 하신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. 근데 이 반도라고 하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되게 보편적인 메시지에 전 연령층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. 그리고 어떻게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전 연령대가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되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거리 있잖아요. 그런 거리로서의 반도라는 영화가 반도가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. 이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같이 와서 다 같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나 거리를 한번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